안녕하세요. 강남 허준 박용환 원장입니다. 피부, 특히 가을과 겨울이 되면 건조한 피부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사실 피부 트러블이 대부분은 건조한 증상 때문에 생기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뾰루지가 생기거나 각질이 생기거나 혹은 가려움 등 대부분의 증상들이 건조증 때문에 생기죠. 물론 지성 피부인 분들도 트러블이 많이 생기긴 하지만 지성인 경우에 지성이 지나치게 되지 않는 이상은 지성이 되었다가 나중에 건조증이 생기기 때문에 겹쳐서 또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피부 증상의 해결책은요, 보습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습, 커트의 피부의 보습도 중요하지만 속피부라고 불리는 속보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겉보습과 속보습을 함께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에서 마치 낙엽이 지듯이 피부도 건조해지면서 사실 이것은 기후 변화에 따라서 내 피부도 반응하는, 즉 나의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간 거칠어지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피부 자체의 겉을 보습해주는 게 더 중요한데요. 보습을 안 해주다 보면 바깥 기후에 반응을 해서 피부가 굉장히 거칠어지고 각질이 쌓이게 되겠죠. 그게 건강한 피부일 수는 있지만 우리는 사실 뽀송뽀송한 아기 피부를 원하지 않습니까? 샤워를 하거나 우리가 세안을 할 때는 뜨거운 물로 하지 마시고, 그러면 피부 건조증이 굉장히 빨리 생겨요. 그렇다고 찬물에 할 수도 없으니까 샤워는 미지근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보습제는 세안하거나 샤워하거나 한 후 3분 이내에 빨리 보습을 해주셔야 당기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습제도 지나치게 쓰다 보면 오히려 피부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모낭염이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습기를 틀어주는 게 좋겠고요. 가습기 같은 경우에는 60% 정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60%라고 하면 약간 무더운 여름철에 습한 정도의 가습이에요. 60% 이상을 하게 되면 겨울철에 방문을 열었을 때 약간 뿌옇게 되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습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 되고, 혹시 수건으로 가습을 한다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경우에는 수건 한두 장이 아니라 방에 있는 넓은 벽의 한 면이 전체가 수건을 깔아줘야 될 정도로 수건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기화식 가습기라고 하는 제품들이 요즘 많이 나와 있죠. 온도도 중요합니다. 겨울철이 되면 실내 온도를 좀 높여서 너무 따뜻하게 지내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긴 한데 대략 20도 정도면은 춥지도 않고 피부도 보호할 수 있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는 20도, 그리고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이라 해도 22도를 안 넘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면 24, 5도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정도가 되면 굉장히 덥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가습기를 더 많이 빵빵하게 틀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 더위 때문에 피부에 손상을 갈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잘 때는 영양크림을 듬뿍 발라서 보습을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고요. 이런 겉의 피부의 보습은 많은 분들이 신경을 써서 잘 하시고 있긴 해요. 그런데 피부라는 것은 진피, 즉 진짜 피부인 속피부가 좋아야 됩니다. 보습제를 바르거나 가습기를 틀거나 뭐 이러는 것들은 밖에 있는 진피를 보호하는 각질층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우리가 진짜 피부라고 생각하는 뽀송뽀송한 피부가 되는 것은 속에 있는 피부예요. 그것을 속피부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이 속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것은 말초 혈액순환이 피부의 겉면까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피부가 있을 때 말초까지, 피부라는 말초까지 혈액이 쭉 가가지고 여기가 순환이 잘 되면 좋은데, 이 혈관들이 가다가 몇 가닥이 끊어지거나 잘 소통이 안 되거나 순환이 안 되게 되면 피부에 영양이 공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피부 끝 말초까지 영양을 공급하게 해주는 속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혈액 순환을 시키는 성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항산화제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여러 식물성 영양소, 즉 파이토케미컬에서 나온 항산화제들이 말초의 혈액 순환을 잘 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간편하게는 영양제로 항산화제를 드시지만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한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항산화 효과를 많이 일으켜서 피부를 좋아지게 하고요. 그래서 한약 처방을 받으신 분들이 건강해지면 피부도 좋아지더라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대표적인 항산화제가 비타민C인데요.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항산화 효과도 있으면서 피부에 콜라겐을 합성해주는 프로콜라겐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먹어서 콜라겐이 되는 것보다 비타민C라든지 여러 약초를 통해서 프로콜라겐의 역할로 피부에 콜라겐을 재생시켜줘서 이렇게 말초까지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그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속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속보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항산화제가 많은 것이 채소와 과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채식을 그만큼 강조해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이런 항산화 효과로 피부까지 맑게 해주는, 속보습을 하게 해주는 성분이라는 거 생각하시고 잘 챙겨 드시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도 장 건강이 피부와 연관되었다는 사실 많이 아시죠? 피부의 상태가 장의 상태와 거의 비슷한데 장 상태를 좋게 해주는 식이섬유,
그리고 유산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비타민C, 이런 것들이 장의 상태까지 좋아지게 해주기 때문에 식이섬유와 유산균, 비타민C, 그리고 오메가3, 이런 것들을 잘 챙겨 드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속피부도 더 보습이 잘 되어서 촉촉하게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속의 피부가 촉촉하게 되어야 되니까 수분 보충은 잊지 말으셔야 되겠죠. 물을 안 마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속에서 건조증이 잘 일어나는데, 물을 그렇다고 지나치게 많이 마신다고 물이 피부로 올라오는 것은 아니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고, 물은 기본적으로 대사작용을 잘 일으켜주고 나머지 식품에서 먹은 수분들로 우리 온몸이 채워져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작용들, 항산화 효과를 통해 가지고 피부에 말초 혈액순환까지 일으키게 해주는 거니까 물은 적당하게 네모에 맞게끔 하는 수준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속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충분한 수면과 피로회복입니다. 충분히 자고 나면 피부가 반짝반짝 거리는 거 많이 느껴보시잖아요. 수면이 안 되면 피부가 푸석푸석해집니다. 그게 속피부가 망가지는 건데요. 과로하거나 피로가 쌓이거나 수면 부족일 때 피부가 망가지는 게 바로 그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밖에서 아무리 뭔가를 발라줘도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한숨 푹 자거나 마사지를 받아서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게 좋다는 거 많이들 느껴보실 거예요. 그래서 속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피로회복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혈자리나 그리고 근육들을 통해서 마사지를 가볍게 해주면서 얼굴 속에 피부에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거, 이것이 바로 속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거죠. 자, 겉피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습을 잘 하시고 그리고 온도와 습도를 잘 맞춰주시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건데요. 속피부인 진피층을 살리는 이 진짜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것은요, 속에서 항산화제, 즉 약초라든지 여러 비타민C, 식이섬유, 그리고 유산균, 오메가3 같은 여러가지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그런 약초들과 영양제를 많이 섭취를 하시고 평소에 채식과 과일들 많이 챙겨 드시고요. 그 다음에 수분 보충을 적절하게 해주신 다음에 과로와 피로회복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 8시간 정도는 꼭 주무시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스트레칭, 그리고 혈자리, 근육들을 풀어줘서 마사지를 해주면서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것, 여기까지 해야 진정한 속에서의 속피부가 올라와가지고 속에서 촉촉해진 다음에 이 피부들이 바깥으로 밀어서 피부를 완성시켜주고 그리고 겉에서 이렇게 보습과 여러분들이 온도 습도를 조절해 주시면 피부 보습을 완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랑이 여러분들의 피부가 촉촉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 허준 박용원 원장이었습니다. 건강하람!